우리 사건으로 해서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 중에 효자손 큐 초록잎 홍합 크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바르는 파스. 평소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 파스 붙이면 이 붙였다 뗐다 하면서 아프잖아요. 힘들고 바르기만 하면은 그 관절 쪽에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제가 낚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허리라든지 이목 부위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아파요. 그다음에 땡기다 보면 이 팔목이 많이 아픈데 초록잎 홍합 크림 제가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바릅니다. 목, 허리, 이쪽 그팔 상당히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시다시피 이 초록잎 홍합에서 추출한 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인기가 좋아요. 수원대 생명공학과하고 벤스랩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요. 자극적인 온열감으로 그 아픈 부위를 일시적으로 안 아픈 것처럼 하는 그런 효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진짜 효과가 있고 그렇다는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가지 그 특허 성분으로 피부까지 보호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피부가 바르고 나면 보들보들하다 이런 거그 상품 사용하고 난그 후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지요. 제품 구매할 때 샘플도 같이 보내주시는데요. 효과가 없으면 100%그 환불해 준대요. 이건 자신이 있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또 우리 사건의뢰 구독자님들한테 추가 할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사은품도 증정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스랩 초록잎 홍합 크림 요거 믿고 구매해도 괜찮다고 권장해 드립니다. 아, 이번 주는 우리 연건영 교수가 준비한 이제 외국 연쇄살인범. 네. 근데 이거는 잘안 나올 거예요, 자료, 그죠? 거의 안 나와요. 나도 이거 생소한데, 이 사건은. 네, 유명한 사건인데. 조셉 폴 프랭클린. 네. 조셉 폴 프랭클린 나치 연쇄살인범. 나치? 네. 저 독일 히틀러 나치 말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근데 이놈이 왜 활동 영역은 미국. 네, 미국 아, 연쇄살인범이죠. 그러면 미국에서 나치 추종주의자가 있구나. 네. 그럼 근데 나치 하면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인종차별이잖아. 그렇죠, 인종차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아시는 내용으로는 뭐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총기 난사 이것만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네, 흑인 밀집 지역 가서 막총 쏘고 이랬는데 이 친구는 완전 연쇄살인이에요. 그래서 네. 아, 타겟팅만 예. 그러니까 뭐 유색인종. 예, 다중살인을 한게 아니고 연쇄살인으로 이제 한번 하고 휴직 있다가 또 살해하고. 아, 그래서 연살인 범죄에 넣었구나.네, FBI에서도 분류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의 모델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 자료가 많이 없어요. 실제 찾기 되게 나도 어려워요. 이거 생소해요. 예, 네, 왜 없냐면 저는 이 조셉 폴 프랭클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이제 교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다 보니까도 찾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그 영어는 다 보니까 뭐 다큐멘터리가 다 뒤져서 보는데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를 찾았어요. 고생했네. 예, 기사를 해외 기사를 쫙 찾아가지고 조각조각이 이게 뭐라 그러지? 예, 짜깁기. 짜깁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케이스를 자꾸 이제 두각을 안 시키는 이유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겠죠, 이건. 교수님 아시겠죠? 난감하지, 사실 이거. 예, 미국 사회에서 난감한 일입니다. 난감한 얘기죠. 결국은 그거네요. 연살인범은 맞는데, 네. 살해 동기 면에서 그게 뭐 성범죄나 금품 목적이나 아니면 살인 그 자체를 즐기는 걸 떠넘어서서 인종차별이라는 요소가 작용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해 동기 면에서. 예. 그러나 휴지기를 두고 일정한 간격으로 사람을 지속해서 죽인 거는 연살인범의 범죄에 들어간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심리 분석 내용도 나오는데 연쇄살인을 즐겼어요.
살인 자체를 즐긴 놈이니까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게 안 나왔으면 교수님 말은 뭐 확신범이나 사상범으로 분류됐겠죠. 테러범으로. 근데 이제 테러범으로 분류하지 않고 시리얼 킬링으로 분류했고 실제로 이제 뭐 마인드 헌터나 이런 프로 저기 연쇄살인 그 재현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거기에 소재 들어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유색인종 차별을 기반으로 한 연쇄살인이면 흑인만 죽였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수의 백인이 죽어요. 다수의 백인이 왜 그럴까요, 교수님? 그게 이게 특이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유색인종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백인을 죽인 건가?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주로 이제 커플만 살해했어요. 아, 뭔 소린지 알겠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흑인과 사귀는 백인 이런 커플을 대상으로 저격 살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찾으려도 찾을 수도 없고 뭐 저희가 이런 케이스를 찾는다는 자체가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연구하는 자,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케이스는 진짜 유일무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교수님도 나중에 강의에 좀 도움 좀 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조세 폴 플랭클린 집중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조세 폴 플랭클린. 그래요. 가보시죠. 뭐. 네. 예. 이 친구 원래 이름이 틀립니다. 이 친구라고 하지 말래 이 새끼들. 아,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네. 친구라고 하지 말래. 이 친구라고 하지 말래. 그 저 염건영 교수 같이 저 그 지성을 그 갖춘 사람이 이런 연쇄살인범하고 친구가 돼서는 안 되잖아. 알았어요. 그래 이 사람이라 할게요. 이 새끼라고 그래. 아, 이 새끼. 이놈. 네, 강의를 제가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본명하고요. 이 본명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제 조세 폴 플랭클린 아니야? 아, 본명 맞아요. 맞는데 개명을 한 거예요. 개명을. 네, 그래서 원래는 제임스 클레이튼 반이에요. 제임스 클레이튼 반. 네. 그러네. 근데 거기다 주니어가 붙어요.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아, 네. 제임스 클레이튼 반 네. 주니어. 예, 네, 이게 원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반이라는 거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유럽계 독일계의 독일계 이민으로 보여지고요. 바. 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950년 4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50년생이네. 네, 그러니까 젊어요. 사실은. 아직 생생하네. 근데 왜 사진은 이 새끼가 팍싹 갔어? 이거 이제 그 사형당 2013년도에 사형하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마음고생을 해서 애가 쫄아 쭈그러들었구나. 마지막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연쇄살인을 주로 저지른 걸로. 10여 년입니까? 10여 년은 아닙니다. 5, 6년 정도 기간밖에 안 되고요. 바로 잡혔어요. 마지막 범행 이후에.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및 나치즘 신봉. 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메리칸 화이트 슈퍼 막시스트라 불러요. 이게 공식 용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슈퍼 막시스트. 이게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슈퍼 막시스트 그러면 백인 우월주의자인데 여기 이제 아메리칸부터 미국 내 이제 나치 있잖아요. 네오나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KKK단하고 연관 있는 거 아니에요? 연관은 당연히 있겠죠, 교수님. 그렇죠. 클럭스 클란하고 연관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좀 보면 아까 말씀드린 50년 4월 13일에 엘라베마주 모빌이라는 동네에서 제임스 클레이튼 본 시니어 아버지가 시니어 아버지네 아버지 네 그다음에 헬렌 라우 본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약간 유럽계인 걸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고요. 여기서 또 교수님 뭐 나오죠? 네 그다음에 정육점 사장을 야, 이 아버지가 갖췄네 이거. 그래서 일단은 그 아주 힘들게 찾았지만 8살 때 엄마랑 이혼을 했대요. 아버지가? 예, 이혼을 했고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여동생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 반이네요. 예, 반에 그 여동생 캐롤린이 있는데 캐롤린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집을 이제 방문할 때마다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들 보러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왔는데 이제 자꾸 와서 때리고 아니 이혼했는데 왜 와서 자녀들을 때려? 그러니까 좀 사이코패스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버지 영향이 상당히 있네 그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내용을 일부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교수님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좀 이제 군대에서 PTSD. 네, 그게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사회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술을 먹고 이렇게 난동을 많이 부렸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남편이 자꾸 집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술 먹고 이제 고성방가하고 막 주변에 기쁘시고 한 게 있었나 봐요. 이걸 엄마가 직접 증거를 채집을 해서 엄마가 아빠를 신고를 해버려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걸로 해갖고 징역형을 두 번을 삽니다.
예, 그래서 요걸로 해서 이제 아버지랑 거의 관계성은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또 엄마를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일단 아버지가 악영향을 미친 건 교수님 뭐 뻔히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상습 구타 학대가 있었으니까 아동에 대해서. 엄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나 완벽한 독일 연통의 독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민자 출신인 건 그런, 맞고요. 그러네요. 본이라는. 예. 예, 독일 사람인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엄격하고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졌다. 독일 사람들 성향이. 다 그런 건 아니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독일 사람들이. 예, 좀 정확하죠. 그렇죠.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완전히 독일 사람이 그 미국에서 사는 거다. 아. 이런 개념 봤다고 지인들이 나중에 이제 진술을 해줬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조사 과정상에서는 엄마가 자녀를 폭행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친척들 대상으로 이제 수사 이후에 교수님 미국에는 미디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랭클린에 대해서 조사한 미디어들은 많았어요. 근데 이 미디어들이 주변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다니면서 프랭클린 엄마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까지 내가 듣기로는 두드려 팼대야. 뭘 안 때기 뭘 안 때렸다고 그래. 엄마도 갚아겠다는 얘기. 애들이 맞았다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엄격하고 완벽주의적 성격을 가진 여성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법에서 일정 부분의 폭력이 있을 가능성은 확실히 높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쫄아가지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다니까. 뭐 엄마가 그냥 소리만 질러 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가 뭐 그거 타당성이 있다. 예, 그래서 친척들한테는 언론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프랭클린 포함해서 형제들이 좀 맞은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이렇게 쫄을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교수님 뒤에 나오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범죄자만을 연구하는 정신분석의 최고 대가 권위자가 이 사람한테 붙어요. 프랭클린한테 불러가지고 이 내용을 들어봤는데 과거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보고 상당히 지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 의사분이. 그래서 재판정에까지 나와가지고 프랭클린을 약간 지지하는 진술까지 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어릴 적에 이제 아빠한테도 두드려 맞고 엄마도 막 계속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어떤 그 어린 시절을 겪은 건 맞네요. 얘도 역시. 네, 네. 그리고 이혼한 과정에서 결성 과정이고. 네. 그리고 교수님 전에 몇 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1차 대전 또는 2차 대전 베테랑의 경우 계속 나오잖아요. PTSD. 예. 네. 그러니까 그 군대에 가서 그 전쟁의 모습을 보고. 맞아요. 수습이 안 되니까 이제 사회 적응도 못 하고. 맞아요. 가정은 꾸리기로 했는데 자녀를 공격했다. 이게 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수사관들한테 마음을 열고 프랭클린이 자기 얘기를 다 해버렸대요. 다 했는데. 지 얘기를? 예, 네, 어릴 적부터 어떻게 자랐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먹을 걸 제대로 엄마가 급양을 안 해서. 뭐야? 굶은 적이 좀 많았다. 이거는 뭐 조사에서 거의 확실히. 그러면 이거는 뭐 때린 것보다 더 심한 학대죠. 뭐, 바꾼겼으면.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도도하고 뭐 되게 좀 뭐 교양 있고 이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밥도 안 먹이고, 신체적 학대도 뭐 겪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 같은 경우도 엄마가 껍데기만 엄마지 엄마는 아니었다 사실. 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엄마에 대해서 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다 나와요. 그럼 엄마도 아동학대자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범죄자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의견으로 얘기하는 게 부모로부터 학대받거나 공격당하면. 맞아요. 걔가 무서운 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의 영향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주장한 부분이 뭐냐면 성장 과정에 너무 불우했기 때문에 밥도 굶고 뭐 엄마가 공부도 안 봐주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발달 지체나 발달 장애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프랭클린이. 그리고 다른 그 동년배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 그 조사해 본 내용상으로도 내용상 그때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비교했을 때 10년 정도는 좀 발달이 지체가 되지 않았냐. 아, 뒤쳐졌다고? 예, 예. 그러니까 교수님 이런 게 하나 또 나와요. 뭐냐면 그 네오나치즘이나 백인 우월주의 같은 경우에 그 가진 자들이 주로 그쪽으로 안 들어간대요. 가진 자들은 미국 시스템 자체가 좋기 때문에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뭐 누가 특정도 우월하다 이런 걸 원치 않는데요. 근데 저소득층이나 사회적으로 좀 열악한 사람들이 불만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그러대요. 저도 이거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관련해서 연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 어떻게 갔어요. 고등학교는 갔는데
여기서 이제 에반겔리칼 크리스찬이티라고 해서 교수님 혹시 에반겔리온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안 들어봤어요. 잘 모르시죠. 이게 1990년대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세계적으로 폭풍을 진짜 완전 열풍을 일으켰는데 그 에반겔리온 일본 애니메이션에 로봇이 나와서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건데 그 에반겔리온이라는 게 에반겔리즘을 즉 복음주의를 갖다가 실천하는 뭐 천사 사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의 제목이. 근데 실제로 거기 성경 내용이 뒤틀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쁜 놈 로봇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악마고 뭐 이렇게 나오고. 악마 로봇. 예, 예,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반겔리즘 크리스천이티가 뭐냐면 이 복음주의 중에서도요. 백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대주의 있잖아요. 유대주의 중에서도 반유대적 그러니까 반유대적 크리스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쟤네도 사탄이야, 쟤네도 이단이야. 우리 저기 예수님을 인정하는 개신교 우리만이 진정한 참 주님의 제자야. 이런 게 에반겔리즘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타겟이 유대인도 될 수 있겠네. 그렇죠.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체가. 요거 하나 여기 교회를 나갔고요. 두 번째는 나치즘 관련해 갖고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해 이거. 그 이 프랭클린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적 의견은 뭐냐면 학업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자기가 직장이나 이런 과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대학교에도 교수님 요즘 사이비 종교가 자꾸 침투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집단 합숙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막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많이 여기도 그렇다고.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접근을 해갖고 애가 좀 머리는 좀 똘똘한 것 같은데 약간 눈이 풀려 있으니까 접근을 해가지고 너 우리 쪽에 와라 이래가지고 네오나치 쪽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아. 특히 이제 국가사회주의 백인다 이게 소위 말한 미국 네오나치입니다. 그래서 내셔널 소셜리스트 화이트 피플스 파티 그래가지고 네오나치 이게 미국 네오나치거든요. 맞아요. 여기에 정식으로 가입을 해요. 아. 정당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쿠클럭스 클란 KKK잖아요. 여기까지 정식 당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아. 고등학교 때요. KKK단 들어가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게 KKK단 같은 경우에.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 이념을 주잖아요. 맞아요. 뭔 이념을 주냐면 일단 투쟁의 이념을 준대요. 투쟁의 이념이 무서운 게 미국은 원래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여기 유색인종 흑인이나 히스패닉 동양계들이 와서 우리의 이 먹거리를 침탈하고 있다. 일자리 다 뺏어가고. 네, 다 뺏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만 정리가 되면 투쟁을 해서 정리해서 백인만의 나라를 만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지상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땐 프랭클린과 같이 이런 찌질한 인간한테는 상당히 좀 접촉성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와서 닿겠다 머리에 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히 나치주의자가 돼요. 뒤에 사진 교수님 나중에 나오는데 검거되고 나서 머그샷 찍은 건데. 와 이거 히틀러같이 생겼어. 그죠.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히틀러같이 생겼어. 똑같이, 프랭클린 조셉 예. 딱 썼는데 네. 딱 얼굴이 히틀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진만 있어요. 나머지 사진은 다 곱슬머리에다가 지금 상태 안 좋은 건데. 이거 완전 히틀러야 얼굴이. 그러니까 체포되고 나서 머그샷을 찍을 때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재현으로 보이려고. 맞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래 히틀러로 보여 딱. 예. 그래서 완전 나 처음에 히틀러인 줄 알았어. 이게 머그샷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진을 찍고 했을 정도로 상태가 아주 심하게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명을 합니다. 아까 교수님 처음 이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이름이 제임스 클레이튼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반. 예. 근데 얘가 개명을 해요. 이 개명하면서부터 자기의 이제 어떤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히틀러 총통의 이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미국사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름을 아주 멋있게 줘야겠다. 이 이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이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어? 그게 지금 교수님 말씀드린 조셉 폴 플랭클린이에요. 개명한 게. 조셉 폴 플랭클린. 조셉 폴.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이것도 기괴하잖아요. 프랭클린은 대통령 이름. 네네. 그러니까 그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잖아요. 과학자시면서 그러니까, 대통령 하시잖아요. 그분이 이름이 뒤에 가고. 그분은 또 존경했나 보지. 네, 네. 미국 어쨌든 저 미국의 초석을 잘 다지신 분이니까 워싱턴 말고. 그다음에 앞에는 뭐냐면 요제프 괴벨스라고 아시죠? 아 독일 나치 네. 그 저 중심 세력이나. 예. 네. 폴 요제프 독일식 발음으로 파울 요제프 괴벨스예요. 근데 영어 발음으로 하면 요셉. 폴 조셉 괴벨스예요. 조셉 요셉프. 그러니까 거기에 그 폴 있잖아요. 그 괴벨스의 폴이라는 이름을 미들네임으로 따고요. 아씨.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조셉을 요제프로, 요제프였죠. 독일어로는 철자는 같으니까 조셉으로 해서 요셉은 같은 거고 이름도 기괴한 거예요. 조셉 폴 프랭클린. 그러니까는 괴벨스라는 선전 장관 있잖아요. 독일의 권력 2위였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뭐 괴벨스. 네, 괴벨스의 그 이름하고 벤자민 클레크 프랭클린 이름까지 합쳐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 폴은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히브리어가 웃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폴 요제프 괴벨스에 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폴하고 요제프를 따갖고 앞 이름 넣고요. 그다음에 프랭클린의 이름을 뒤에다 넣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뜬금없네. 근데 프랭클린 이름 들어간 거는? 그 프랭클린 근데 이것도 좀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놀란 게. 벤자민 프랭클린의 벤자민이 베냐민이 유대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이름에 따가고 그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는다 또 얘기 나와요. 예. 근데 직업적으로는 별게 안 나와요, 교수님. 이 사람이 특별히 하는 직업이 없었어요. 무직이야, 무지? 예, 무직이에요. 아니, 이제 지들 사회에서는 사회 운동가지. 그렇죠. 그게 직업이었다고 봐야죠. 교수님 정확한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학자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 잡리스를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은 딱 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직업이 없으면서 이거 KK대나고 그러니까. 예, 네오나치당 그 활동한 게 직업이었을 것 같아요. 지들 입장에서는 사회운동가요. 네, 그래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제 범죄를 주로 저질러요. 그래서 무장강도 있잖아요. 아씨. 총성애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또 하나 나오는 게 네오나치하고 KKK단이에요. 총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총으로 수단을 하잖아. 이게 연구자료엔 거의 안 나오는데 자 범행이 다 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생계에 돈 벌 목적으로 한 게 총기 강도예요, 다. 그래서 무장 강도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총을 아주 성애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건 러버가 되는 거. 총을 너무 사랑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무장 강도라면서 이제 돈을 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정상적으로 돈 번 방법이 정상적이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이 혈액은행에 가요. 피팔로? 네. 피파라도 그 정상적인 돈벌이는 아니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가 그러면 도둑 강도짓 안 할 때는 예. 돈이 없으니까 자기 피를 팔아서 생활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래 무장 강도를 한번 했는데 하고 나면 순식간에 수배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1970년대니까 뭐 지금까지 뭐 전산이나 컴퓨터로 막 수배 때리고 이런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거기서 무장 강도를 하고 나면 그 당분간 못 하잖아요. 경찰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헛스윙을 날 때가 있었대요. 무장강도를 갔는데 꽝친 거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꽝친 거지. 그 어쨌든 비상 걸리잖아요. 그 지역 경찰에. 그러니까 그걸 못할 때는 이제 피를 팔아서 아이고. 먹고 사는 걸로 참 어려워요. 근데 교수님 이 혈액은행은 뒤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이제 프랭클린이 얘기한 것 중에 핵심이 그 교수님 마인캄프라고 아실 거예요. 마인캄프. 나의 투쟁이라고 아시잖아요. 나의 투쟁. 예. 히틀러가 말도 안 되는 궤변 누르는 책 있잖아요. 이거 영어 번역본을 보면서 인종전쟁을 내가 시작을 해야 된다. 나는 여기 태어난 나는 나치의 전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실행을 하자 이렇게 슬슬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반 이 범행이 저질르기 전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이 인간한테 뭐냐면 1970년도에 초에요. 그 데이비드 듀크란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돈 블랙이란 사람이 나와요. 친구인데 이 세 명하고 같이 이제 그 나치 관련된 뭐 그 나치당 회의 있잖아요. 투어를 달아다니면서 이 세 명이 몰려다녔대 한동안. 아이씨. 근데 교수님 이게요.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이 데이비드 듀크가요. 미국 KKK단에요. 그 이론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이 당시는 학생이었는데. 데이비드 듀크. 예. 그래서 이 KKK단이 이렇게 약간 뭐 마법 뭐 이런 거 중세 시대 옷 있었잖아요. 그 자루 같은 거 뒤집어서 그 눈만 뻐끔 내놓잖아. 네. 거기에 교수님 그 최고 대빵을 총수라고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번역하는데 그걸 그랜드 위저드라고 그래요. 아, 위저드. 위저드가 이제 마법사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걔네 웃겨요. 걔네 대빵을 그랜드 제일 큰 마법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이 89년부터 92년도 가장 KKK단 활동이 극심할 때 마지막 시기에 총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데이비드 듀크입니다. 얘하고 어울렸다? 예. 그리고 데이비드 듀크는 하원 의원까지 했어요. 연방 하원을 하다가 상원에서 떨어져요. 고별 마시긴 했는데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향 있고 엘리트 캐스예요. 엘리트지. 예, 이 사람은 같이 몰려다녔고. 이런 거니까. 두 번째는 돈 블랙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이제 나치의 이론을 미국으로 온 또 이론가예요 이게. 저 인종차별주의자의 정상.
그다음에 나치즘에 예. 빠져 있는 정상 예. 그런 그 이론과 두 명하고 어울린 거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프랭클린이 연쇄살인을 안 하고 이쪽 얘네들하고 계속 붙어 다녔으면 얘가 KKK 단이나 그 아메리칸 네오나치에서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돈블랙하고 데이비드 듀크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쪽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그렇지. 공부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이론가가 된 거고요.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실행하는 즉 범죄로 연결되는 걸로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하고 이제 어울려 다녀갖고 영향은 엄청 받았겠네. 완전히 이제 교수님 그 공구리 친다고 그러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완전히 그냥 말뚝 박아서 완결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범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1차 범행이 1977년도에 발생합니다. 7월 29일 날 테네시주의 채터누가라는 조그만 시가 있어요. 인구 10에서 20만, 20만 정도 된 사이즈의 시가 있는데 베스 샬롬이라는 샬롬 그런 유대인이 샬롬 하면 바로 유대인 나오지. 바로 아시네요. 그래서 근데 베스 샬롬이 그 유대인 그 교회당 이름이에요. 성당 이름이에요. 그냥 베스 샬롬이라는 그 채터누가 지역에 예배당 있잖아요. 우리도 뭐 요즘 모스크도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식으로 여기에 폭발물을 설치해갖고 테러 시도합니다. 이게 폭탄이 터졌대요, 실제로. 터졌어요? 네, 터졌는데 엄청 죽었겠네 교회. 근데 다행히 그때가 빈 시간에 터졌대요 예배당이. 맞아, 빈 시간에 또 터뜨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냥.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반유대주의자가 그 당시 좀 많았대요 교수님. 70년대까지 그 실제 행동하는 뭐 저 KKK 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폭탄 터치고 화염병 논유 이런 게 많았대요. 그래서 어떤 미친 또라이 하나가 사건을 터졌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프랭클린 한 걸로 밝혀지고요. 이때에도 범인이 누군지 몰랐겠죠. 이거는 이제 나치즘의 영향이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중 공격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시간대가 안 맞았대요. 두 번째 2차 범행이 이제 그 뒤로 이제 바로 한 달 뒤. 한 달 뒤네. 한 달도 아니죠.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죠? 일주일 됐네. 일주일 내내.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해결을 못 했잖아, 일을. 중국적으로 해결을 못 했으니까. 그 또 해야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위스콘신에 매디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스타운 쇼핑몰 주차장에서 젊은 혼혈 커플인 알폰스 매닝 주니어하고요 토니 슈벤을 총으로 쏴서 살해를 합니다. 왜 그렇지? 그러니까 혼혈 커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인종차별주의자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알폰스 매닝이 그 제가 남미 계통 같은데 알폰스 매닝이 제가 볼 때는 저기 백인 같고요. 백인. 예, 그다음에 토니 슈벤이 흑인이 아니 아 매닝이 흑인이고 슈벤이 이게 유럽성이기 때문에 이쪽이 그럴 것 같아요. 예, 백인이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때부터 얘가 이제 정리한 거예요. 뭐냐면 아, 이제 알겠다. 아, 그러니까 흑인하고 사귀는 백인. 백인하고 사귀는 흑인. 그다음에 이제 저 그걸 떠나서 유색 인종하고 사귀는 백인. 예. 그죠? 예. 폭넓게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를 섞이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진술에 나와요. 내가 이렇게 내 주관으로는 뭐냐면 흑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만들면 그 혼혈이 생기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건 결국 흑인 아니냐. 순혈주의네 이거. 그러니까 백인의 훌륭함과 정기를 다 뺏기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 사귀거나 결혼하는 게 더 쓰레기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는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 이론으로. 아, 이거 그러면 저 혼혈 커플들 이거 얘한테 걸리면 잘못하면 다 죽겠네. 그 뒤에도 줄초상 나는 거예요 교수님 상황에서. 이거 더 이거 심각한데 이거. 네,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볼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3차 범행이 교수님 77년도 10월 8일 한 두 달 지났네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교회에 위치한 브리스 샬롬 크네셋 이스라엘 교회당. 그래 그러네. 여기도 여기 샬롬 들어가 있네요. 샬롬. 여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것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 폭탄 터뜨렸어 거기도 또. 아 이제는 이제 얘가 안 거예요. 야 폭탄보다는 직접적으로 슈팅하는 게 낫겠다. 아, 저격한다고? 예. 교회당 들어가서 그냥 갈기는 거야? 2차 범행에서 총 쏴갖고 성공했잖아요, 지금. 그렇지. 2차에서 예, 혼혈 팀 쐈잖아, 예. 두 명.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직접 해야겠다. 이거, 저기, 시계로 돌아가는, 태엽으로 돌아가는 이거 폭탄 믿지 말고, 내가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2차 범행 이후에 경찰이 전혀 이 범인의 인상착의나 이런 걸 파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해도 안 걸리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점프해가지고
그 아까 그 교회당 있잖아요. 그 덤불에 숨어 있어요. 총을 들고. 아, 저격하네. 예. 네. 숨어 있다가. 완전 스나이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그 예배 시간 때 또 대기를 타요. 얘가 또 이제 시간까지 파악한 거예요. 1차 범행 때 실수라니까 몇 시에 주요에 본 예배가 있고 이때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체크를 한 거예요. 이게 덤불에 숨어 있다가 3명이 오고 있었대요. 네. 얘는 거기다 그냥 갈겨버린 거예요, 총을. 야이씨. 그래갖고 42세 유대인인 제럴드 고든 씨가 총에 피탄 데서 바로 즉사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브 골드만하고 윌리엄 애쉬라는 분이 크게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한 명 사망하고 2명 중상. 예, 2명이 중상임을 사건이 발생한 거죠. 쳤는데 역시 종적을 몰라요. 오리문중이에요. 이걸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데 말이야. 네. 근데 여기서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반유대주의적 테러 활동이 너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렸구나. 그러니까 한 명이 했다고 보질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동시다발로 터져버리니까 그 부분은 교수님도 아마 추정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차 범행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해가 넘어가죠. 1978년 3월 6일에 루거 44 반자동 기관총이라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무서운 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반자동 기관총이긴 한데 이게 빵빵빵 쏘는 이렇게 연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교수님 혹시 FBI 수사관들 저기 뭐라 그러죠? 리볼버만 들고 갔다가 4명인가 총 맞아 죽은 사건 있잖아요.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때 박살난 게 루거 44에 이게 반자동에 나간 거예요. FBI 수사관들. 이거한테 걸리면. 그래서 박살. 그 뒤로 FBI 수사관들이 이렇게 리볼버에서 탄창 쓰는 걸 바꿨잖아요. 이 총 그렇게 무서운 총이라네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갖고 조지아주 로렌스비 허슬러 출판사의 대표인 되게 유명한 사람 나와요. 허슬러? 허슬러 그 잡지. 맞아요. 플레이보이하고 허슬러. 그러니까. 그 허슬러. 유명하잖아. 그 설립자를 저격을 한 거예요. 하, 그래서 이거? 레리 플린트의 그 유명한. 오. 도색 잡지가 두 개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허슬러하고 플레이보이라고 저 어릴 적에서 그거 학교에 허슬러 유명하잖아. 미친 애들이 있었는데. 예. 허슬러 유명하잖아요. 이거 하나 한 번씩 안 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 저도 양심상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어떤 놈들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구해 오더라고. 미팔군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 예. 구해 와 가지고 그냥 지가 저 친한 놈만 보여주잖아. 예. 그리고 이제 저 때는 세운상가라고 하죠. 맞아, 세운상가 그쪽에 굉장히 많았었죠. 저희 성지. 아, 허슬러 잡지. 아, 그 대표 레리 플린트. 그래서 레리 플린트 저격범으로도 유명해요. 어, 그러네. 네. 야, 이거 새로운 사실하네. 그래서 레리 플린트가 이제 허슬러 출판사가 거기 있었대요. 조지아 로렌스빌에 있었나 봐요. 그때 본사가. 그래서 본사에서 레리 플린트가 나오고요. 그다음 변호사인 진 리브스라는 변호사가 있대요. 같이 나온 변호사가 나오는데 이들한테 이제 총을 막 갈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교수님. 뭐라냐면 거기에 보면 허슬러에 이제 흑인 포르노 배우도 있고 백인 포르노 배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알겠다.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진술할 때 너 왜 해필 그 흠하는 포르노 잡지 중에 허슬러나 플레이보이 중에 왜 허슬러 공격이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플레이보이가 사실은 약간 백인 우월주의적 네. 잡지예요. 그래서 흑인이 안 나와요. 플레이보이에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백인만 나왔고요. 상대자의 차이 아닌가요? 네, 근데 허슬러 쪽에 주로 이제 흑인이나 동양계도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얘가 이걸 보고 허슬러 잡지 자체가 특히 이제 플레이보이는 성관계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약간 그 누드나 이런 쪽만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이 인종 간의 성관계를 조장한다 이 잡지가. 아. 그래서 이 사장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는 죽어야 된다. 왜 내가 얘 주관이 그거예요. 이게 자부지간 백인하고 흑인하고 사귀거나 결혼하는 거 안 된다. 이게 얘기의 기본으로. 아, 앞서 그렇게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 이제 총이 좀 벗어나요. 벗어나고 크게 다칠 일이 없고 범인은 못 잡았는데 사건은 종료가 됐겠죠. 두 사람 다 총은 안 맞았네. 예, 예. 어,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제 레리 플린트가 이제 이 사건이 자기한테 가장 그 목숨이 위태했던 그거라고 일기에도 나와요, 전기에도. 나한테 죽을 뻔했다고, 진짜로. 근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프랭클린이 잡히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네. 누가 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건 실패했고요. 5차 범행은 같은 해인 78년 7월 29일 날에 아까 처음에 채터누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첫 범행을 한 데가요. 그 시에 그 피자워 매장 근처에서 매복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흑인인 브라이언 테이텀을 12구경 엽총, 이거 돼지 잡는 거 있잖아요, 멧돼지. 이걸로 쏴서 살인을 했어요. 잔인하네. 또 테이텀의 백인 여자친구도 나와요. 예, 네일시 힐튼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둘 커플을 쐈구나. 네. 예.
그래갖고 이제 안타깝지만 브라이언트 테이텀 씨는 즉사했고요. 흑인 남성. 예, 예 했고 여자친구 백인 여자친구 네시 힌트는 다행히 이제 살아서 돌아와요. 뭐 부상은 입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너 왜 쐈냐 그랬더니 거의 마찬가지예요. 피자헛에서 직원이 좀 괜찮은 남자 흑인이 있는데 걔가 백인하고 사인다는 소문이 돌더라. 지역사회에 돌았나 봐요. 그 당시에는. 아, 소문이. 예, 그러니까 난 그 응징하기 위해서 그거 못 보겠다. 둘이 만나는 순간에 싸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연쇄살인 맞잖아요. 요새. 그러네. 네. 그러고서는 이제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1년간. 1년? 아이고, 예. 짧네, 얘는. 좀 짧죠. 짜요. 그래서 6차 범행이 나오는데, 79년 7월 10일에, 역시 타코벨이라는 식당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가 많잖아요. 그 식당이 흑인이에요. 헤럴드 맥이버라는 분이 계셨는데, 집 안에서 여자친구랑만 있다가, 저격된 총알에 피탄돼갖고, 둘 다 죽어요. 스나이퍼 해버린 거예요? 네. 140m에서 딱 경찰. 우와, 완전 저격이네? 네. 140m는 저격이죠. 저격이죠? 네. 그래서 창문 옆에 있었는데 빵빵 맞아서 둘 다 가요. 허야. 이거 여기도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있었어요? 백인 여성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흑인 헤럴드 맥이버가 남자고요. 남자니까. 예. 그다음에 여자 친구가 좀 어려요. 어린데 메르세데스 링 마스터스라고 해서 15살로 나와요. 여성으로. 백인이에요. 근데 이 둘이 다 이제 거기서 죽은 거죠. 결국 뭐 저 이유는 똑같은 거네요. 네. 흑인하고 백인이 만난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저격까지 나와요. 야, 이건 이제 이건 진짜 무섭다 이거는. 예. 네, 그래서 저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경찰이 추정한 거리가 그 탄도학을 적용하잖아요. 그건 나와요. 네, 또 탄피도 나왔나 봐요. 나 했더니 대충 때려도 140에서 150m에서 그냥 원샷 원킬로 한 거다. 아, 그러면 멀찌감치 아파트 같은 데서 예, 네, 그 주택가니까 저격한 거예요. 그, 네. 그 렌즈 갖다 놓고. 예, 네, 저격이 그냥 나간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6차 범행. 이건 진짜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거 살인기 되는 건데 이렇게 네. 되면. 예. 역시 또 범인을 못 잡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뭐야, 미국 경찰 뭐 하는 거야? 그게 이때가 허술했대요. 예. 네. 79년이면 그렇게 아닌데. 그죠. 그리고서 이제 1980년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역시 또한 8개월 정도 휴지기가 있는데, 8개월 있는데, 80년 5월 19일에 프랭클린이 인디아나주 포트웨인에서 시민 인권운동가이자 어번리그라고 그래요. 이게 흑인의 인권 관련된 아주 오래되고요. 지금도 가장 큰 제 단체 중에 하나거든요. 어번리그. 예, 여기 회장이었던 버논 조단을 총으로 쏴서 중상을 입혀요. 아, 흑인 운동한다고? 네. 이때는 이제 남녀가 아니고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아우씨. 그 미국에 그 유명한 흑인 여러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여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이분도 그 정도 반열에 오른 분이래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나중에 클린턴 대통령 당선되잖아요. 당선하고 나서 8년 동안 집권하시잖아요. 이때 인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요 참모였대요.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을 다 설계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면 이거 안 죽었었다는 얘기네. 그 네, 당시에 예, 맞아서 예, 중상만 입으신 거죠. 역시 범인은 못 찾아요. 뭐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자백한 거예요. 나중에 플랭클린이 그때 나 사실은 이게 내가 했다. 내 범인은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교수님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 프랭클린이요 별거 아닌 잡범 같은데 공격 대상자들이나 주변에 나온 인물이 거물이요. 거물이에요. 거물이요. 네오나치에서도 지금 거의 양대 산맥인 사람하고 다녔고. 맞아. 그 다음에 지금 민족차별. 예. 네, 미국 흑인 운동가의 대부이면서 민주당 집권할 때 상당한 영향을 미친 분을 저격을 했었고 또 이 포르노 산업의 양대 산맥이라는 허슬러의 이 사람도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가 타겟팅한 사람들은 거물이네요. 그러니까 얘를 잡고 나서 경찰이 놀란 거예요. 그러네. 예, 잡기 전에는 그냥 뭐 플린트가 누가 총 쐈대 뭐 이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합치니까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라. 그러다가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버돈 조던 이분을 저격을 했을 때 왜 했냐 이것도 나중에 나오거든. 후일담으로 왜 했냐 그랬더니 일단 흑인 운동가니까 인권 운동가니까 그렇죠. 제일 제거해야 되는 게 하나고 두 번째 더 화났던 게 그 사람 주변에 백인들이 너무 많이 도움을 주더래요.
아, 그 흑인 운동가를. 백인 중에서도 흑인 인권운동가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를 없애버리면 거기에 동조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른 인권운동가들은 흑인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흑인 인권운동을 하는데 이 버논 조던은 희한하게도 백인들하고 이런 교류성이나 친화성이 좋아서. 백인 지지자가 많다 이거야? 예, 쉽게 얘기해서? 예, 예, 예. 그게 꼬라지를 못 보겠다? 예, 그 꼬라지를 못 보겠다 이거죠. 하, 나 이 새끼. 이것도 기록 놈이. 엄청 힘든 게 찾은 거예요, 교수님. 이게, 이거 그냥 총으로 쐈다만 나와요, 일반적으로. 무서운 놈이네, 이놈. 근데 나중에 봤더니, 다른 인권운동가들은 흑인들 있잖아요. 뭐, 목사님부터 다 모여갖고 흑인들이 주로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버논 조던은 가면 백인들 막 추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아, 저거부터 제거해야겠네, 저게. 백인을 격리시켜야 돼. 이 새끼가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려고 애를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이유 없는 총질이 없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 대로. 옛날에 교수님 이유 없는 칼빵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유 없는 총질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러다가 이제 8차로 넘어가요, 교수님. 더 잔혹해요, 이때부터. 1980년 6월 8일인데 한 달이네? 한 달도 네. 안 되네, 이거. 한 열흘? 그러니까 이게 주 단위로 점프해서 가요. 그러네. 같은 주가 아니잖아요, 교수님. 오하이오주 신시네티 아시잖아요. 신시네티. 네, 거기서 한 부부 역시 백인과 흑인 부부예요. 하이씨. 고가도를 이미 노렸나 봐요. 노리고 조격을 맨날 지나가는 이 새끼 아주 딱 덤불 속에 숨어 있거나 이런 데서. 네, 고가도로 있잖아요. 거기 익숙한데 딱 저기를. 딱 있다가 저기서 오는 차 보고. 네. 흑인 부부, 흑인하고 백인 부부 이제 거기 타겟팅하는 거야. 예. 네. 쏠라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 둘이 있었나 봐요. 남자 아이 둘이. 그래서 데럴 레인하고요. 단테 에반스 브라운이라는 아이가 둘이 있어요. 레인은 14살이고요. 남자예요. 브라운은 13살인데 이 세 아이 이 두 아이 중에 하나는 그 부부의 아이였고요. 아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촌이에요. 근데 걔들 둘을 죽였어? 근데 걔네들을 싸버린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야. 이거. 그 부부를 안 쏘고. 그 애들이 피격당해서 그냥 즉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을 말이야. 이것도 교수님 안 나와요. 또 자료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왜 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거는 이제 둘이 같이 댕기는 것보다 둘 사이에서 난애들이 더 심각하다고 본 거 아니에요, 이놈은? 맞아요, 교수님. 그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죠?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저 둘이 믹스가 됐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지. 피가 믹스가 됐기 때문에 저것들이 악의 씨앗이야. 저걸 제거해야 맞아. 돼. 그래갖고 하나의 실제로 혼혈이 맞아요. 근데 하나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순수기냐? 예. 그래 맞아갖고 애들 여기 사진 이것도 되게 힘들고 했어요, 교수님. 사진 거의 안 나와요. 이게 피해자 아이들 사진이에요. 나쁜 놈 새끼.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이 이게. 13살, 14살 먹은 애들을 죽여요. 나쁜 놈 새끼 말이야.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9차 범행으로 넘어가요. 이게 범행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이게 다 장난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진짜 의미도 있고 피해자한테 너무 말도 안 되는 황망한 사건이라 1980년 6월 15일입니다. 아 이거 뭐 완전 거의 뭐 주단이야. 아, 이때부터 미친 거예요. 살인기가 들린 거예요. 아, 완전 살인 기계가 되네. 예, 그래서 펜실베니아주 존스타운의 워싱턴 스트리트 브릿지를 건너고 있던 아서 스머더스하고요. 22살이고요. 캐슬린 미쿨라 16살인데 이 두 명을 고성능 소총으로 역시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흑인 남자친구인 스머더스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 미쿨라 백인이었는데 둘이 뭐 그냥 맞아서 다 사망했겠죠. 상황이 이렇게 됐고. 아주 나쁜 놈 새끼는 거. 그래서 역시 언덕에서 스나이퍼와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얘네 정보는 파악을 한 거예요. 백인하고 흑인이 사귀고 있다 파악을 해갖고 바로 공격을 한 거죠. 아 근데 내가 얘 지금 쭉 보니까 네. 영 교수님 인디애나주에 있다가 오하이오 갔다가 펜실베니아 갔다가 막 이 저 네. 움직이는 그 이 동선이 엄청 넓어요. 넓어요. 중부까지 갔다가 동부에선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중부까지도 가요. 남부하고. 아, 새끼고. 그러면 나름대로 뭔가 조사를 해갖고 타겟팅하는 거 아니에요? 한 곳에 거의 두 번 안 했다 봐야죠. 아. 그래서 이 검거가 잘 안 됐구나.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찢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미국 땅이 넓어서. 그리고 10차도 역시 바로 진행됩니다. 열흘 만이네. 네, 1980년 6월 15일에 웨스트 버지니아주 포카혼타스 카운티라고 있는데 네, 6월 15일에 히치하이커 두 명 여자분을 태워요. 여자. 예. 네, 지가 태운다 이거지? 예. 네, 그래서 두 명인데 낸시 산토메로라고 19살짜리 백인 여성이고요. 빅키 두리안이라고 26살 여성의 둘이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둘이 근데 왜 이 사람들 백인을 왜 같이 태운 거예요. 근데 태우다가 갑자기 얘가 열이 받아 갖고 가지고 있는 권총으로 다 빵빵빵 쏴서 죽여 버리고 도망가요. 그럼 백인이잖아, 두 사람 다. 예. 네. 그것도 신기하죠. 그럼 또 강도하려고 그랬나 이제 그때는 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둘하고 대화 나누다가 그냥 태우고 갔대, 그냥. 태우고 갔는데. 아, 그러니까 진짜 선의적인 마음으로 예. 동승시킨 거 아니야? 예. 태워준 거 예. 아니야? 어차피 흑인 여자들이니까. 흑인을 대상으로 공격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인 여자들은 태워준 거 아니야? 호의네, 그건 호의. 예. 근데 가다 사적 얘기를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나 남자친구 저기 흑인 좋아해요. 이 얘기란 거예요. 그랬다고 쏴주겠어? 네. 그래갖고 열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탁 차를 세우더니 그냥 끈에 빵빵빵 때린 거죠. 이거 완전 또라이 이거. 그래갖고 와. 이제 두리안이라는 녀석은 가슴에 두 발 맞고 죽사했고요. 낸시는 머리에 총알 세 발을 맞았고요. 하하, 야 이거. 그래서 추정상으로는 낸시가 흑인을 사귀지 않았냐 이렇게 봐요. 그리고 가슴은 바로 이제 그냥 빵빵 쏘면 제압이 되니까 그런 건데 머리에 쏜다는 건 약간 진짜 처형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낸시가 예. 그런 얘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낸시가 먼저 가슴에 두 발 맞고 갔고 그다음에 아니 저 둘이 아니요. 그리고 낸시한테 머리에 세 발을 쏜 걸 보니까 낸시라는 여성이 흑인 남성을 왜 그러면 둘은 다 죽어갖고 진술이 안 나오니까 처단한 거구나. 네, 프랭클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세밀하게 분석한 학자들은 낸시가 그 아마 흑인 남성이랑 친구다 이런 얘기하자. 그래서 처단한 것 같죠? 이게 우발적으로 이제 발생하긴 한데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차 범행이 넘어갑니다. 1980년 8월 20일인데 교수님 이게 마지막 범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이것도 유타로 넘어가요. 아이씨, 이거 엄청나 광범위하고 오하이오 뭐 예. 유타. 그래서 리버시 파크 근처에서 두 명의 흑인 남성을 또 저격해서 사형하고 이쯤 건거가 됩니다. 야, 이 새끼고 뭐. 그래서 여기 이거 그냥 놔두면 저 큰일 날. 이 마지막 범행 제가 계급적 피해자 사진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힘들게 구한 거예요. 선병도 떨어지는데 이 두 사람도 어마하게 가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 사건 이후로는 범행을 더 저지르려고 했는데 경찰에 검거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 그 하단에 보시면 발생한 거 있잖아요. 이게 FBI에서 점 찍어가지고 총격 미수 포함해갖고요. 발생한 걸 미국 지도 전체에다 한 건데 교수님 말씀 따라 서부에도 한 건, 중부에도 한 네다섯 건 있죠. 그리고 동부, 북부, 남부 다 다발로예요. 범죄지도 딱 나와 있네. 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는 거의 안 했다고 보고요. 아, 정말 머리 좋은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체포됐냐? 체포가지고 웃기게 됩니다. 그 유타에서 아까 두 명의 남성 사살해서 죽이고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가고 나서 프랭클린 이제 귀가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켄터키주를 지나서 귀가하고 있었는데 켄터키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켄터키 경찰에 걸려요. 검문에 걸렸나? 그렇죠. 검문에 걸린 거죠. 주에서 주 넘어가면서.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 차를 세우라고 했더니 차를 세운 거예요. 세웠더니 이제 차를 이제 트렁크 다 뒤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보지. 근데 이놈 새끼가 이렇게 총 같은 걸 안 숨기고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트렁크에다가. 그러니까 열었더니 막 반자동 소총에다가 막 권총 나오고 실탄 나오니까 경찰이 아이쿠야 한 거예요. 야, 이건 뭐. 그래갖고 이제 뭐 시체는 없고요. 그래서 너 안 되겠다 그러고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놈 새끼가 또 티네.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차만 남겨놓고요. 도망갔어요. 또 경찰이 놓쳤구만. 네, 바보예요. 그래가지고 놓친 거예요. 놓쳐가지고 이때 경찰 개박살 났대 아주.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이상한 놈인데 뭐 혈흔은 없고 총하고 총알은 막 수두룩 나오니까 야. 야 이거 이상하다 이런 거 된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경찰부터 막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급에 보고를 했더니 야 좀 이상해 좀 뒤져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차를 정밀 감식을 해야 되겠네 우리말로. 예. 거기에 흔적이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래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도 뭐 지문도 뭐 연방으로 다 돌라가면서 지문 검색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뭐 지문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좌우지가 이제 조사를 들어갔는데 조사 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짜 얘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이상한 거에서 진짜 유심하게 발견된 게 다행히 그 저기 처음에 검문한 경찰관이 이런 진술을 해요. 뭐냐면 걔 팔뚝에 문신 있는데 백인우월 KKK단 문신 같다. 그 새끼 놓치기는 했어도 그건 봐뒀네. 그러니까 그거라도 본 게 다행이죠. 참나.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기록에서 엄청 힘들게 찾았는데요. 헌혈 관련 기록과 헌혈증이 좀 발견됐나 봐요. 차 안에서. 헌혈? 네. 그러면 인적상 밝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아까 제가 피 팔아서 먹고 산 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 얘기였어. 네. 그렇지. 헌혈증서 나오면 인적상 밝히는 거 식은 죽 먹기지. 예. 네.
그래갖고 이제 차 이겼도 교수님 차 안에서 뭐가 나왔다가 거의 안 나와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총기 발견됐고 헌혈 관련 기록이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이제 두 개는 찾았잖아요. 일단 KK단 맞고 헌혈 관련된 거 맞고. 그래서 이걸로 두 개 가지고 해갖고 이제 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FBI가 이때부터 달려들어요. 왜 이거 보통 일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달려들었는데 전국이 어떻게 했냐. 혈액은행 있잖아요. 네, 지역 혈액. 이때까지 교수님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었답니다. 왜 그래? 그 지역에서 피 뽑아서 그 지역에 수혈하는 걸로만 하기 때문에 자급자족했구나. 네, 전국 단위로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이걸 수배한 거예요. 야, 이런 문신 있는 애 백인이 와가지고 네. 헌혈한 사람이 있냐? 네. 아. 그 문신의 모양을 기억을 해가지고 유사한 문신 있잖아요, 교수님. 그 KKK단도 잡혀오면 사진 본인 다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스무리한 걸로 전단을 만들어 갖고 혈액은행에 다 돌린 거예요. 돌렸는데 1980년 10월에 플로리다 혈액은행의 한 직원이 이 문신을 보고 아,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피팔로 온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FBI에 신고를 해요. 네, 신고를 하니까 신원은 확인하고 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돈도 지급해야 되니까. 그게 플리클리닉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배가 됩니다. 그래서 1980년 10월 28일 레이크랜드에서 체포가 돼요. 그나마 노친 경찰관이 그거라도 봐줬고 네. 그래서 이거 잡았네. 네. 그래서 잡았을 때는 교수님 무장 강도 정도로만 봤대요. 아, 무장 강도. 총기 무장 강도 있잖아요. KK단. 네, 그러니까 여러 개 나오니까 흑인을 대상으로 연쇄살인까지는 몰랐고 무장 강도로 알았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 새끼도 묵비권을 행사했답니다. 했겠지. 예, 네, 아, 나 몰라. 나 그냥 저기 레저용 총 들고 다닌 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경찰 수사관이요. 이게 보니까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 수사관들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술 기법을 쓰는데 아, 저기 보니까 백일 우월주의 문신도 있고 한데 나도 솔직히 백인이지만 흑인들이 우리 동네에 이거 설치고 다니는 건 나도 꼴보긴 싫어요. 내가 경찰에서 얘기하네. 딱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동조하려고 그랬구나. 교수님도 많이 그거 하셨죠. 수사할 때. 뭐 이제 종교에 아주 심취한 사람은 네. 그 이제 성경 얘기를 막 해요. 아, 그렇게 하셔요? 또 뭐 불교 뭐 얘기하면 아, 불교 경전도 막 맞냐 바람 있다 해가면서 이제 막 해가지고 네. 라포 형성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여기도 내가 보니까 이 새끼 인종차별주의자 KKK 네. 이거에 착안해서 경찰관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씨 이거 나도 경찰이지만 말이야 백인들 나라에 말이야 흑인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뻔뿌질했구나.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기법이긴 한데 나쁜 기법이에요 사실은. 아, 근데 이제 프랭클린 입장에서는 자기를 알아주니까 이게 또 약간 사상범적인 연쇄살인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을 이해하는 경찰이 있네 이러면서 졸졸졸 얘기했어. 아, 내가 그랬고 사실은 내가 그 저 흑인 놈을 총으로 쏴주겠거든. 이륙 스타트가 된 거예요 이제. 들떨어진 놈 맞네. 네, 바보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 자백을 했어요. 사실상 싹 다 불어가지고 미제 요 교수님 여 아빠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 미제로 끝날 거에 이게 싹 다 불었구나. 다 불어버린 거예요. 깔끔하네. 그래갖고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교수님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잡힌 게 1980년 10월 28일에 잡혔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잡혔는데 재판이 1997년까지 가요. 뭐야 17년 끌었단 말이야? 예. 17년 동안 가요. 거의 한 17년 가까이. 판결이 날 때까지가. 우와, 왜 그렇게 오래 걸렸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 여러 군데에서 그 관계 안 합쳐져서 그렇구나.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수사 자료도 이게 교수님 제대로 안 조사가 안 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미국 경찰 박살났겠다. 거기다 또 교수님 공소 유지하려면 뭐 증거 자료부터 있어야지. 진술만 가지고 있대도 안 돼. 저 그거만 가지고. 안 되니까. 1997년 2월 17일에 그 미주리주 대법원에서요 확정 판결이 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계속 재판받고 수사하고 또 튀어나오니까 수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었단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이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었던 게 이 여자 검사님 사진 보이시잖아요. 이분이 그 미국의 범죄 다큐멘터리를 되게 많이 나오세요. 지금 나이가 좀 드셨는데 그러니까 부검사 때지는 보조검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 그 수사검사 같아요. 수사검사. 수사관인데 이제 왜 저기 부검사 검사보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분 같은데 이 사람이 그 8차 범행 있잖아요. 남자 아동 두 명 있잖아요. 그 대교에서 총 난사한 거 있잖아요. 이거 진술 과정을 해갖고 살인으로 최초로 기소했고요. 이거 이후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처음에는 종신형이었거든요. 처음에 무장강도 혐의로 종신형 갔다가 나중에 이 사건 나오면서 사형으로. 아, 바뀌었구나. 예, 사형으로 바뀌었구나. 미주리주 그 당시에 사형 집행했죠. 네, 집행했죠.
이 사람 집행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처음에는 무장 강도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연쇄살인 이제 1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래서 15명 정도를 인종 청소 차원에서 공격한 나쁜 범인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사람 사건에서 가장 특이한 게 여기 이름 제가 넣어 놨는데요. 도로시 오트노우 루이스라고 해서 저도 옛날에 이분 책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프로파일러예요. 근데 의사 프로파일러예요. 정신과 의사 프로파일러인데 이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직접 만났어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편집증적 정신분열증 환자다 이렇게 단정을 해요. 정신병자라는 얘기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은 조금 정신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형까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 죄를 드러낼 목적으로 경찰이 투입을 했거든요. 투입을 했는데 이분이 변호인 측에다 유리한 진술을 해버렸네.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심신상실을 주장해버린 거네. 네. 그리고 이게 좀 파문이 있었어요. 책임성 조각사 이거 나왔네 거기서. 네. 특히 이 박사님 얘기한 거에 뭐냐면 어린 시절에 학대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피해를 입은 거에 이 아이가 네오나치와 같은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데 이유가 됐었고 그 과정에서 이거 사리분별할 정도의 이게 지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살인으로 연쇄살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선처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잘못된 거지 그래도. 또 하나 선처를 구하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요. 누가? 그 아까 허슬러의 레디 프린트. 어? 지 죽을 뻔했다며. 네. 근데 걔도 또 선처를 요구해요? 네, 나중에 왜? 이제 레리프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얘가 이제 자꾸 진술하는 거예요. 왜 선처를 요구했지?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시민에게 살인을 법으로 금지하는 정부가, 예, 사람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죽이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지 말라고 국민들한테 강제하면서 막상 그 정부는 그 사형을 시키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네. 어쨌든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틀리는 얘기지. 아 틀리죠. 근데 레리 플린트의 이 얘기가 되게 저기 셀럽이잖아요. 미국 사회에서는. 그 금방 막 퍼지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13년 10월에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한 번 기사가 왕창 떠요. 아, 이게 어떤 사건이었고 레리 플린트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형을 하지 말라는 청원을 했다. 유명한 사건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뭐 사형 집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계속 냅두면 자꾸 그 네오나치 쪽에서도 시끄럽지 계속. 얘를 그 모델로 하는 거예요, 자꾸. 맞아, 맞아. 아, 저런 성스러운 사명을 다한 애가 있는데 제가 지금 국가 권력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이슈 만들지. 일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재판도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미주리주의 미네랄 포인트 근처에 포토시 교도소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수감됐다가 2013년 8월에 저 주사형으로 처형이 돼요. 아, 그 미주리주가 주사형인가 보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얘가 또 되게 웃긴 게 주사형으로 처벌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형식, 즉 환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통을 느끼면서 주사로 사형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아프, 비명지면 죽었대요. 근데 이때 새로 나온 약이 뭐냐면. 고강도 마약 있잖아요. 마약으로 죽이는. 그 마약을 고강도를 투입을 해갖고 사람이 환각 상태에서 있잖아요. 쾌락을 느끼다 죽게 하는 걸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거 첫 적용자래요, 미국에서. 아, 얘가? 예. 네, 그래서 시끄러웠대요. 왜? 저 쓰레기 같은 놈을. 왜 행복하게 보내? 그거 난리였대요, 이게. 이게 또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주 고통받으면서 가야 될 놈들이지. 이게, 속된 말로 뽕 나가지고 할랄라 해가지고 뒤지는지도 모르고 죽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이건 죽는 사람. 예, 근데 그게 이게 이 사람 사건이 그거 관련해서 상당히 아주 논란이 또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지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끄러운 일 계속 큰 게 많았었던 거죠. 아니 이제 사형 관련돼서는 이제 이것도 사형 직전에 느끼는 공포도 일정 부분 그 범죄 예방에 기여하거든요. 네. 전기의자 사용하는 나라들 꽤 많았잖아요. 네, 많이 있었죠. 전기의자 그 사형 집행하는 거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때 눈에다가 테이핑 하거든요. 눈에도 테이핑을 하고 이제 전기 앉혀놓고 근데 그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하더라고 미국 사법 검사가. 그 눈에는 왜 붙입니까? 안 보게 하려면 안 돼 깔으면 되지. 여기다
정교하게 테이핑을 왜 합니까? 눈을 안구가 튀어나온대요. 전기 충격을 주면 눈알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테이핑을 하는 거.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아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아주 저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느끼는 공포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전기 의자 올라가면 저렇게 죽는 건 알겠네요. 전기 의자 올라가면 테이핑 제대로 안 하면 눈알이 튀어나오는 거구나. 네. 이런 느낌을 아예 얘기까지 공개까지 해가지고 어떤 사형 죄지어서 사형당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어떤 그 그런 그 메시지도 전달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환각제를 맞춰가지고 할렐레 해서 죽게 만들면 안 되지고. 아, 그래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예. 네. 그러면 왜 쾌락적 처형을 하느냐. 고통을 그렇죠. 주관한 처형을 해야지 처형할 거면. 주사를 이전에는 교수님 그 약간 독극물 주사하니까. 독극물이에요? 청산가리에요? 비명지르고 막 아파하고 막 이랬대요.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씩 웃다가 힉하고 웃다가 가버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지금도 그렇게 하죠. 이건 뭔가 그래도 이게 논란이 좀 상당히 그 인젝션 페널티 관련해서도 상당히 있었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몇 살 죽었어요, 그러면? 63세에 죽었어요. 아, 이 새끼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건 이 사건이 본인은 뭐 별 뭐 그냥 연쇄 살인이나 뭐 사람 죽이고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회에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백인 중에서도 그 잘못된 가정 환경과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이상한 집단하고 접근하는 경우에 뭐 KKK에 대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에 의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 나온 사례고요. 실제 실행하는 경우 거의 없지만 두 번째로는 미국 경찰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러네요. 왜 프랭클린이 나와서 지가 했다고 떠들어대니까 그제서야 사건 수사가 개시가 되고 그게 모든 사건들이 정리되는데 무려 17년이나 걸렸다는 얘기죠. 잡고 나서도 범인을. 그렇지. 재판 수감시켜놓고. 네. 그래서 계속 기각됐대요. 법원에서. 왜 그러면 각 지역 경찰들 있잖아요. 모아이어부터 다 해갖고 자료 올리면 야 이거 안 맞잖아. 걔 진술하고. 왜 이렇게 꿰어맞힌 거야. 이거 프랭클린이 한 거 입증하게 좀 가져와봐. 이래가지고 계속 기각기각된 거예요. 근데 여기 얘기는 법원이 열이 받아갖고요. 경찰 애를 먹였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정밀하게 해라. 정밀하게 해라. 어차피 얘는 사형인데. 그래서 경찰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도 엄청난 그 맹비난을 받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나 이거 조셉 폴 프랭클린. 네. 조셉 폴 프랭클린. 저 미국의 연살인범들 꽤 많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내가 모르겠어. 아 교수님 이거는 진짜 제가 한 내용이 내가 꽤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예요.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이거 이거는. 나중에 저 우리 책 만들어야겠어. 사진도 이거 진짜 그 희생자 사진 진짜 힘들게 보였어요. 예,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일정한 그 레벨 수준에 도달해 있는 구독자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예, 프로기 때문에 그래요. 아, 진짜 나쁜 놈이었는데. 예. 아까 난 히틀러가 여기 사진 보고 히틀러가 왜 여기 나와 있어? 예. 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의문이 좀 풀렸네요. 이거 찾느라고 우리 엄 교수 고생했네요. 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평생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거 있죠? 그게 뭘까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오늘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휴닉 베지어트라는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요새는 뭐 무작정 굶어서 살 빼는 것도 아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굶어서 그 다이어트하면 몸 상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휴닉 베지어트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라는 이 음식은요 아침 또는 저녁에 식사 대용으로 가볍게 이렇게 한 잔 마셔주면 단백질, 그 다음에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등 뭐 한 16개 종류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사건 의뢰 구독자님들 중에서 유청 단백질을 그 섭취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휴닉 배지 포유라는 다른 형태의 단백질이 또 있다고 합니다. 휴닉 배지 포유는 식물성 음료인데요.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요. 단백질보다는 그 견과류 그 영양소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는 먹어봤어요. 얼핏 먹으면 미숫가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유화제라든지 보존제 같은 그 식품 첨가물 전혀 없고요. 한 팩씩 따로 포장돼 있어서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사건 의뢰 구독자들을 위해서 배송 메시지란에다가 사건 의뢰를 적어주시면 국내 생산되는 그 대나무 칫솔 따로 증정을 하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시고요. 이거 주문하는 방법은요. 휴닉 이걸 검색하거나 혹은 010-7272-6717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침에 이거 한 잔씩 마시고 나옵니다.